안녕하세요. 저는 샤베 피아니스트 고우리입니다. 오늘 저희가 공부할 곡은 베토벤 소나타 7번 1악장인데요. 베토벤은 총 32개의 소나타를 남겼습니다. 오늘 저희가 공부할 곡은 초기에 속하고 베토벤이 청력 장애가 시작되던 해에 작곡이 된 곡이라고 해요. 그걸 알고 이 곡을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오늘 레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꿀팁을 전해드리자면 바로 다이내믹입니다. 베토벤이 아주 자세하게 기부해 놓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이내믹 중심으로 이 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맨 처음 부분인데요. 2분의 2 박자 프레스토예요. 먼저 한번 쳐볼게요.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소리가 이렇게 크레셴도 하고 싶거든요. 그런데 베토벤은 크레셴도를 적지 않았어요. 그리고 라 마지막 음에만 스폴잔도가 있으니까 계속 피아노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피아노를 유지하고 크레셴도 하지 않는 것. 그 다음에 스폴잔도 라에서 소리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5번 새끼손가락을 조금 더 영롱하게 표현해 줄수 있도록 하고요. 그 다음 숨 쉬고 나서 레가토가 나오는데요. 여기는 큰 프레이징 이렇게 네 마디가 프레이징이 마킹이 되어 있지만 네 개씩 나누어서 해주도록 할게요. 4개씩 보이싱 해주면서 이 라인 4개씩 4개씩 연습하다 보면 이 프레이징이 조금 더 아름답게 될수 있을 거예요. 그다음 마무리하고 그다음 포르테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수비토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. 갑자기 빵 하고 터질 수 있게. 그 앞에서 조용했던 분위기가 여기에서 환기시켜 줄수 있으면 좋은데요. 여기를 또 너무 시끄럽게만 폴테를 하면은 너무 시끄럽겠죠? 왼손 라인에 따라서 노래해 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조금 더 크레셴도 해 주도록 합니다. 그 다음 나오는 부분에서는 오른손, 왼손이 교차되면서 약간 지저분하게 될수 있는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. 그래서 오른손 위주로 왼손 저음이 시끄럽게 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할게요. 자,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랑 다르게 크레셴도 하는 거를 많이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맨 처음에서는 크레센도 하지 않고 피아노를 유지하다가 스폴잔도 라를 소리를 영롱하게 내준다. 그 다음 레가토는 4개씩 이렇게 4개씩 연습해주고 그 다음 나온 포르테에서 크게 빵 터질 수 있게 손가락 많이 많이 움직여주세요. 수비토 포르테 해주고 그 다음에서는 크레센도 마킹이 있으니까 앞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오버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앞에 1주제 부분을 마무리할게요. 여기서 시라시시도시파 그다음 시라시레도시레도 이 부분이 다르거든요. 이 부분을 여러분이 느끼고 왼손 부분을 연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마킹은 없어요. 그런데 여기 스폴잔도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라시도 자꾸만 커지고 싶어요. 위로 올라가니까. 하지만 오히려 디미니언도 해줍니다. 여기까지 가줄 건데 여기는 우리가 갈 길이 머니까 피아니시모로 조금 더 과장해서 더 작게
끝까지 큰 다이내믹을 유지해주세요. 그 다음 패시지에서는 다시 피아노로 대조를 이루어주어야 되는데 앞에 폴테로 우리가 크레센도를 많이 해주는 거랑 아주 대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. 왼손도 노래합니다. 도레 도시 도레. 그 다음 5번 손가락은 조금 더 소리를 내주고 왼손이랑 오른손 유니슨으로 나올 때는 많이 작게 쳐주세요.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도록 할게요.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는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네 마디씩 연습을 해줄 때 크레센도를 해줄 건데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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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이 라인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라 랄랄라.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커질 때 파파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폴티시모까지 우리가 아주 많이 커져줘야 돼요. 그 다음에도 이제 이렇게 왼손의 방향성을 살려서 그 다음 오른손 이렇게 세 가지 반복되는 세 번의 반복 속에서도 단계적으로 커질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. 그 다음 피아니시모가 나오는데요. 그냥 작게만 치지 않고 여기서도 약간의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라인을 살려주도록 합니다. 여기도 피아노랑 피아니시모가 있어요. 오른손은 에코처럼 왼손보다 더 작게. 그 다음 숨표 꼭 지켜주세요. 앞부분이랑 다르게 크레센도 마킹이 적혀 있어요. 더 많이 과장해서 발전부로 넘어가는 크레센도를 해주도록 하고요. 이제 발전부 넘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폴티시모 해주고 그 다음 보이싱 해주기 적혀 있어요. 아무것도 그 다음에 마킹이 없는데 그 부분에서 왼손이 쳐보았는데요. 이 왼손 라인이 절대 피아노는 아니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정점을 향해서 크레센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할게요. 그럼 항상 스폴잔도는 이렇게 잘 살려주기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
스폴잔도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어요.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. 스폴잔도가 없는 부분은 절대로 크게 치지 않습니다. 없고 있고, 없고 있고, 그 다음은 계속 있어요. 그러면서 크레신도 마킹까지 있으니까 마지막 스폴잔도를 통해서 더 크게 쳐줄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부분이 제시부와 그 다음 발전부를 알아보았어요. 재현부는 이제 비슷한 부분이니까요. 여러분 이렇게 다이나믹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베토벤 초기 소나타를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